고양이는 하나 안 귀여운 게 없어요. 그냥 걷는 것도 귀엽고 뭐 밥 먹는 것도 너무 귀엽고 물 마시는 것도 너무 귀엽고 하나하나 행동들이 또 다 특별하거든요. 키우게 되면은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 젤리, 밥풀이의 보호자 배성태입니다. 저는 집사와 꽁냥꽁냥이라는 고양이 웹툰을 연재를 했고요. 지금은 신혼부부의 일상을 소재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어요. 최근에 SNS 팔로워가 40만이 넘었었어요. 40만이 사실 김포시 인구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때까지 사랑해주시고 잘 지켜봐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전엔 일단 좀 적막했죠. 정말 결혼을 하고 고양이가 있는 거는 가족들이 다 완성된 느낌이었고 고양이 한 마리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오면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게 되게 힘이 됐어요. 망고는 딱 첫째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듬직하고 그러면서도 저한테 또 애교 부리는 모습은 또 180도 다르거든요. 재밌는 친구예요. 지금 촬영하시면서 젤리는 잘 못 보셨을 텐데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소파 밑이나 다른 방에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게 젤리고요. 그 정도로 되게 순하고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더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밥풀이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고요. 밥도 너무 많이 자주 먹고 노는 것도 제가 잘 때까지 장난감을 물고 올 정도로 제가 정도를 몰라서 철없는 그런 막내 같아요. 저는 고양이가 왔을 때 바로 저희 집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를 키우기 전부터 공부를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읽어보고 필요한 책들은 또 집에 사서 꼼꼼히 다 읽어보고요. 그래 봐도 고양이를 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고양이를 들였습니다. 고양이 키울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일단 위생 되게 신경 많이 쓰고요. 청결한 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집 또 세 마리다 보니까 한 마리가 소외되지 않게 번갈아가면서 놀아주고 있어요. 만져주고. 저는 고양이가 생기기 전에는 오히려 좀 더 개인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가 생기고 나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서 가족들을 챙기고 아이들도 저를 챙겨주고 하는 모습들이 차츰차츰 가족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느긋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빨리빨리 움직이려고만 했는데 고양이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천천히 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을 오신다고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제가 정말 모범 집사인가? 라고 돌이켜보게 됐어요. 저에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이들과 남은 묘생들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얘가 밥풀이고요.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조용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한 젤리 젤리. 젤리. 꽁냥꽁냥 집사일기에 나오는. 누구시냐? 밥풀이 첫째 망고예요. 망고. 망고 성격 되게 까칠한 네, 편이라고. 오. 이따가 인사할까? 미영처럼 괜찮다. 아, 애기들 네. 너무 다 예쁘네요. 근데 또 작가님이시니까 네. 집에 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쪽에 저 사진을 저희 팬이 그려주신 거고요. 아, 완전 귀엽다, 망고 젤리. 네.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제 친구가 만들어 선물해 준 거예요. 칭칭 작가.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부분 부분만을 사서 이렇게. 아, 얘가 망고 처음에 데려오셨을 때요? 아니, 이때는 좀 컸을 때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 조금 지났을 때. 야,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망고인데요, 글라스 데코. 아, 진짜. 하늘에 이렇게 둥둥둥둥 다. 집안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고양이 소품으로 가득한 집. 정말 예쁘죠? 이거
돈 터치? 여기 뭐 만지지 말라고.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요. 망고가 여기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덜 올라와서. 아, 망고한테 이거 보여주면 네. 안 올라와요. 오지마 하면 안 올라오네. 일단 뭐 모범집사인 거는 모르겠는데 네. 양력으로 임명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최고죠. 아, 맞습니다. 양력 최고죠. 아, 양젤리라. 아, 역시 좀 아시는 분인데. 아시는데요? 아,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아기들 소개는 잘 받았고요. 네. 제가 모범집사 검정위원으로 왔거든요, 오늘. 이거 보이시죠? 검증위원의 남다른 포스! 상을 드릴 수는 없고 뭐 꺼내셨어요? 탐정?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흘러가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다냐? 보스가 심상치 않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지만 왜? 난 뭐 잘못했어? 우리 아빠는 테스트 필요 없다. 만져줘. 아빠 좀 잘 봐달라오. 제가 오늘 준비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먼저 환경 테스트. 스티커를 5개 이상 획득하면 통과. 집사와 고양이 사이를 검증하는 2단계 유대감 테스트까지. 성공하면 특별한 상품을 드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이들 지금 캣타워는 여기에 있는. 네. 망고가 거의 여기 올라가 있고요. 아, 서열이 제일 높나 보다. 젤리가 올라가 있고. 파프리는 저기 있어요. 여기 있거나 네. 바깥 항상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너무 좋다. 하나 여기. 출발이 좋죠. 밥 먹는 공간 좀 볼게요. 네, 밥 먹는 공간 여기 하나 있고요. 저기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 더. 네. 물 마시는 장소 세 군데. 물그릇 형태도 다 다르신 거죠? 네. 야, 이 모범집사는 아니지. 담요 가정에서 배식 공간, 음수 공간을 나누는 건 필수죠? 참 잘했다냐. 역시 소파 뒷공간 제가 이거 고부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거 보고 띄웠어요. 너무 좋다. 네. 화장실 위치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단 현관에 두 개가 있고요. 현관에 이거 현관. 네. 현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왜 애매할까요? 주변 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 있으니까 애매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 집은 조용한 편. 그러면 아직 못 드리겠는데? 아직 못 드리겠는데? 혹시 그럼 다른 위치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까? 네, 세탁실에 있고요. 세탁실에 일단은 분산 배치까지는 네. 좋았는데 위치가 조금 아쉬워요. 조금 네. 이 부분은 스티커는 이번에 못 드릴게요. 우리 아빠 탈락하는 거냐? 화장실은 사람이 평소에 많이 쓰는 이 공간 안쪽으로 들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하고 편하게 잘 쓰고 있으면 네. 지금 위치로 그냥 쓰셔도 돼요. 파풀이 왜 그러죠? 화장실 선택하실 때 혹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제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화장실을 좋아하고 어떤 머리를 좋아할까? 여러 개를 테스트해보고 가장 좋아하는 거를 쓰게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어떤 실험들을 좋아하셨어요? 추가 점수 획득! 야. 수납 정리함 그냥 지날 수가 없습니다. 망고가 좋아하는 거는 좀 길어서 제가 딴 데 가져. 야, 수납함이 또 있어. 망고 왔어? 어우, 망고 바로 오. 고양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망고. 장난감은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5번 포인트.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과 손수 만든 스크래처까지 완벽하죠. 스티커 총 7개로 환경 테스트 통과! 모범집사 후보로서 첫 번째 단계 통과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박!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드릴게요. 고양이 배변 배뇨 체크기예요. 자, 이제 설치가 됐어요. 망고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 앱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부끄럽지만 잘 쓰겠다. 모범집사 검증 두 번째 단계. 환경도 중요하지만 집사와 고양이 간의 유대감이 얼마만큼 좋은지 집에 있는 망고 젤리 밥풀이 각각의 입맛을 작가님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세 가지 간식 중 녀석들이 어떤 것을 먼저 먹을지 예측하는 테스트. 과연 새 고양이의 취향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을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신 있으십니까? 100%죠. 100%. 와, 만약에 이 순서로 간식을 먹으면 저 진짜 인정. 알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망고는 없음이었어요. 없음이었어요. 신중하게 냄새를 맡는 망고. 긴장감 장난 아닌데? 어머, 안 먹었어. 어머, 어머, 네. 들꾸가 아니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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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손에 땀이 너무. 손에 땀. 저는 먹을 줄 알았는데, 와, 없음. 짜먹는 것부터 하네요. 대박. 내 새끼들게. 밥풀이의 다음 선택은 캔 간식. 리스펙트. 와, 이 촬영 그만하고 바로 시상해도 될. 와. 대단하십니다. 유대감 일단 첫 번째 관문 통과. 스스로에게 지금 놀라신 것 같은데 잠깐. 되게 대견해요. 나 잘하고 있구나. 유대감 테스트 두 번째. 네.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는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저희 집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아니시면 앞에서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택배기사님의 발소리를 듣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녀석들. 아, 이제는 아예 나가보이지도 않네. 야. 그렇다면 보호자의 발소리는 어떨까요? 바로 뛰어나고. 항상 집에 돌아오시면 밥풀이는 누구 앞에요? 망고도 항상 나와있어요. 망고도? 젤리는... 오, 젤리다. 오, 화면으로 나와 이렇게 보네요. 숨는 게 특기인 젤리도 보호자의 발소리는 반갑나 봅니다. 뒤늦게 뛰어나가는 망고. 마지막 망고까지. 새 아이 다 왔네. 발소리 테스트도 성공이네요. 이 정도 사이가 이렇게 되려면 진짜 유대감이 좋아야 되는 건데. 다행이에요. 아, 이거 뭐 하는 테스트마다 너무 다 맞아가지고 제가 좀 김이 새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오늘 통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유대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네. 뭐죠? 이걸 쓰는 건가요? 이걸 쓰는 거죠? 네. 예. 저만 쓰는. 아니요, 저도. 네. 저도. 그러면 마음에 드네요. 유대감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 녀석들은 복면을 착용한 보호자와 수의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는 착용 완료. 미영철 선생님은 뭔가 어설픈데요? 아, 아직 덜 들어왔구나.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분인데. 입에서 장르파괴가 되고 있어 지금. 제가 핸디캠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불러.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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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망고의 선택은? 내가 배작가야. 나한테 오네? 망고, 망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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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이겼는데? 망고! 망고! 일로 와봐, 망고야. 망고 아저씨 마음에 들지? 망고? 망고의 두 번째 선택은? 망고? 오! 망고 일로 와. 이야. 망고랑 유대감은 제가 좀 더 싸울 것 같은데요? 망고. 애교 만점 밥풀이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아, 밥풀이는 작가님이었고. 작가님. 아니, 망고가 아빠가 복면 쓴 걸 언제 봤겠어요? 너무 낯설어서. 네, 그래서 저한테 그냥. 복면 대결은 졌지만 세 가지 중 두 개를 통과해서 유대감 테스트도 성공입니다. 오늘 작가님 모험집사 검증 다 마쳤는데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특히나 똑소리 나는 환경관리. 그 고양이 맞춤형 환경관리가 최고의 포인트였어요.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모범집사 된 건가요? 당연하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1호 모범집사에게는 표창장과 고부의 모범 배지를 증정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 제일 뿌듯한 날이에요. 아, 네. 아, 너무 모범적이어가지고. 네. 테스트에 참여해준 망고와 바풀이에게는 고양이 터널 장난감을 선물했어요. 바풀아, 그렇게 좋니? 고양이는 제가 정말 좋아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오래오래 그릴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바풀이, 망고, 젤리를 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영상을 보지 못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란다. 망고, 젤리, 바풀이 너희를 평생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보호자로 너희가 정말 지금은 생각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없는 그날까지 내가 행복하게 잘 보살펴줄게.